그 뭐가 100% 옳고 뭐가 100% 그르고 이런 건 없는 것처럼 동물성 지방도 전부 다안 좋은 건 아니죠. 그래서 삼겹살처럼 그렇게 그 탄수화가 좀긴 포화 지방도 있고요. 우리가 잘 알지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없으면 호르몬 생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포화 지방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여러분들 태어날 때 드시는 거 어머니 모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도 사실은 동물성 포화 지방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럼 또 그래요? 반대로 불포화 지방은 전부 다 좋으냐? 그렇진 또 않고요. 그 오메가 6로 이루어진 식용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약간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마가린을 만들거든요. 식물성으로. 이건 또그100%또 몸에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갈라서 동물성 지방 중에서도 좀 좋은 거, 식물성 중에서도 좋은 거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균형과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나쁜 지방, 좋은 지방 좀 이렇게 탁 나눠주시죠. 보통 일반적으로 그 가장 그 선택하기 쉬운 방법이요. 그 상온에서 물처럼 흐를 수 있는 지방은 보통 불포화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몸에서 먹었을 때위 안에서도 흘러야 되는 거니까 흐르는 게좀 좋은 거고요. 상온에서 굳은 거는 일반적으로 그 포화 지방인 경우들이 많아서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. 다음에 튀김류들은 이제 그 트랜스 지방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것 여기 같습니다. 차트 좀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시죠. 말씀하세요. 아, 말씀하세요. 요가 좀 할까요? 이거 준비했잖아요. 연습할 땐 잘하셨는데. 제가 맨 마지막 거까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거, 이 흐르는 것들이 그 좋은 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약간 그 딱딱한 것들이 좀안 좋은 지방이고, 정말 안 좋은 지방은 튀김류라든가 좀 고온에서 지방의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것들. 근데 재밌는 게 나쁜 지방일수록 맛있습니다. 슬퍼요. 초콜릿. 이런 것들이 주로 좋은 거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그런 거에 들어있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마지막 열어보면요. 불포화 지방산은 그러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. 아까 왜 견과류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이게 사실이면 좋아하실 것 진실. 같은데. 어떤가요?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좋은 지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즐겨 먹는 식용유는 오메가 6 지방산들이 좀 풍부하고요. 그리고 이제 생선이나 견과류들에는 오메가 3 지방산들이 풍부한데요.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한쪽 지방만 많이 먹게 되면 염증이 생기거나 몸에 해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보통 비율로 한 4대 1 정도 오메가 6가 4, 오메가 3가 한1 정도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라서요. 역시 정답은 또 균형 잡힌 식단이 되겠죠. 그래서 두 개가 요 정도 비율로 되게끔 하루에 한봉 정도의 견과류, 생선 반토막 이런 것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핵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좋은 기름으로 골라서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KBS.